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여기는 공항이고요. 저는 오늘 대만에 갑니다. 지금 부산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다행히 지금은 조금 그쳤어요. 지금 이제 들어가서 아침 간단하게 먹고 대만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수속을 하러 왔고 줄 서고 있습니다. 줄이 생각보다는 좀 긴 것 같아요. 나 봉이 티켓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림처럼 보셔도 돼요. 여러분, 방금 수화물 맡기고 체크인을 했고요. 줄 서 있었는데 기상부 자리로 바꿔주셨어요. 라운지용 신용카드 사용해서 들어왔고요. 간단하게 아침점 점심 먹을게요. 대만 가기전 출국증. 대만 도착하면 아마 3-4시? 오후 시간 될 것 같아서 든든하게 것 같고요. 이번이 올해 세 번째 혼자 여행인데 치앙마이 갈 때보다는 조금 더 긴장감은 덜한 되게 편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여유있게 천천히 한번 대만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지원금을 신청을 했어요. 그게 당첨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심사하고 나가 보겠습니다. 공항에서 환전하면 된다고 해서 달러 바꿔 왔거든요. 환전을 여기서 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이트 신청 미리 꼭 하고 오세요. 지금 그냥 줄은 굉장히 길거든요. 이게이트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됩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다른 분들도 보니까 제 옆에 한 분 딱 계시고 거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련을 버리고 저는 MRT 타러 가겠습니다. MRT 안내 따라서 가볼게요. 토큰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이제 기차 타러 가볼게요. 여기에서 타이베이 가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어, 왔다. 어, 타야 되는데? 타이베이역 내려가지고 심원딩으로 갈 거예요. 토큰은 심원딩 쪽에 잡았고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와,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익숙한 듯 굉장히 낯선 향이 납니다. 신기하다. 여러분, 숙소 도착했습니다. 제가 묵을 숙소는 저스트 슬립이라는 숙소이고요. 여기 편의점 진짜 귀여워요. 세븐일레븐인데 키티. The policy, we didn't put the amenities in the room, but if you need, you can come to the front desk. Okay. Okay, thank you. 谢谢. 지금 2시 49분이고 3시 체크인인데 조금 빠르게 체크인 해주셨습니다. 짐 일단 두고 일정 시작해볼게요.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짜라짜라짜라. 오,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엄청 시원해요. 우와. 방금 숙소 들어왔고요. 방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창문 없는 호텔들도 있어가지고 창문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창문 있는 곳을 골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뷰가 좀 뻥 뚫려 있네요. 여기 살짝 막힌. 살짝 킹받는 이거 아트. 벽이 있고 여기가 더블베드는 약간 독특하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킹베드로 예약을 했고 1박에 10만원 초반대 4박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면은 의자, 여기 캐리어 두면 될 것 같고 저기에서 작업할 수 있는 책상도 있어요. 욕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은 나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샤워실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다성비 호텔 느낌이 나고 대만이 생각보다는 숙소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엄청 좋은 데는 훨씬 비싸고 10만원 초반대는 이 정도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묵으면서 차차 어떤 숙소인지 알아가 볼게요. 오, 짐 펼쳐놓기 너무 좋다. 여러분 지금 가방은 누에토 챙겼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 짐 많이 필요한 거는 백팩으로. 이거 기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챙겨가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기서 이지카드를 사겠습니다. 어, 이지카드 귀여운 거 많다. 확실히 키티가 많고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천 대만 달러 충전을 했습니다. 귀여워.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로 먹는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카메라 줄 두고 싶은데 카메라 줄 두고 싶네. 잘 먹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 스타일.
버블티보다 더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 바로 앞에 행당이라는 버블티 가게가 버블티입니다. 이거 시그니처로 했어요. 섞어야겠다. 타피오카 펄이 진짜 쫀득쫀득해. 앉아서 먹을 곳이 없어서 서서 간을 먹고 있는데 이거 다 섞으니까 많이 달지 않고 그리고 되게 크리미한 느낌. 지금 이제 심원홍로 가서 사진 한 컷 찍고 이동해 볼게요. 무지개 도로 건너오니까 바로 심원홍로가 있습니다. 지금 근처에 세인트피터 있어서 여기 가서 누가 크래커 사가려고요. 커피 누가 크래커 되게 맛있었거든요. 숙소 가서 먹어야지. 여기구나. 세인트피터. 다양한 맛의 크래커들이 있고요. 맛보라고 차랑 크래커 주셨어요. 시원해. 초콜릿 맛도 맛있어요. 커피만 사가려고 했는데 커피랑 초콜릿, 우롱차 이렇게 하나씩 요거를 사보겠습니다. 谢谢. 빠이. 너무너무 친절하십니다. 세 박스 사서 가요. 이 골목은 약간 일본 느낌도 있는데요. 너무 더우니까 계속 시원한 거 마시고 싶어요. 못 다닐 만큼의 날씨는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덥긴 덥다. 슬리퍼가 새 거기도 하고 여기 등이 자꾸 쓸리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못 걷겠어서 왔어요. 다이소에서 사온 요 동전지갑. 이거 좋은 게 호텔키를 이렇게 뒤에다가 수납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쓰면 너무 좋고요.
여기에 아까 사온 키티 이지카드 쫄깃탱 너무 귀여워. 짬뽕 시켜줄게요. 숙소 바로 옆이 마사지 샵이어가지고 발 마사지 예약 가능한지 한번 물어볼게요. 8시까지 발 마사지 예약을 했고요. 지금 이제 다녀오면 시간 딱 맞을 것 같아요. 아까 걸어왔던 길로 다시 타이베이역까지 가고 있어요. 똑같이. 풍등도 있고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도넛을 먹고 가고 있습니다. 파리 도넛입니다. 분유 맛이 난다고 했는데 저는 좀 단짠단짠? 약간은 짭조름한 그런 맛이 나고 피 자체가 쫄깃해서 맛있네요. 현지인들이 계속 와가지고 사갑니다. 근데 눈치 보니까 1,000원. 하나에 1,000원이면 가격도 괜찮은 듯?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의 카페 몇 군데 저장해뒀는데 그 중에 한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골목 사이에 2층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엄청 높아. 아, 원플러스? 수진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왔습니다. 약간 산미 있는 핸드드립 커피 맛 납니다. 생각보다 엄청 막 진하고 진한 느낌보다는 가볍고 약간 찰랑찰랑한 그런 느낌의 식감이고요. 100% 제 취향의 푸딩은 아닌데 나쁘지 않습니다. 깔끔한 맛이에요. 느끼하지 않고.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기다리면서 해지는 것도 보고 분위기 좋네요. 맛있다. 지금 우버 기다리고 있고요. 2분 뒤 도착한대요. 그래서 오면은 타고 가겠습니다. 오늘 만보 정도 걸었더니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谢谢 Thank you.
여기는 튀김집이고요. 여기 꼬치랑 닭튀김 사서 가려고요. 너무 많이 샀나 본데요? 이게 너무 많이 샀나? 342 342 12,000원 여러분 12,000원치 샀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오늘 저녁은 이걸로만 먹어도 충분할 듯. 진짜 맛있다. 마사지 예약을 해줘가지고 이거 숙소에 놔두고 마사지 받고 맥주랑 마실게요. 존맛탱 진짜 맛있어. 이거 바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다. 천국이에요. 너무 시원해. 생각보다 매장들 막 바쁘지 않아가지고 여유가 있습니다. 你看看房间大小啦，还有几人房子？ 여러분 저 숙소 와서 지금 이제 저녁 먹으려고요. 아까 사온 거. 와우. 양 진짜 많다. 구독자님 꿀팁으로 요 초록풀을 제가 많이 달라고 했거든요? 요거 되게 많이 넣어주셨네요. 지금 방 안에 맛있는 냄새가 퍼졌거든요? 맥주는 요거 타이완 맥주? 요거 사왔습니다. 생각보다 날이 더워가지고 배가 안 꺼지나 했는데 이제 마사지 받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쫙 되면서 발이 진짜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소화가 싹 되면서 배가 고픕니다. 현재 시각 9시 19분. 한국 시간으로 10시 19분이고요. 저녁 겸 야식입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짠. 한국 맥주랑 조금 다른 맛인데? 상큼하면서 밀맛? 뭔가 조금 다른 느낌.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오징어부터. 이거 오징어 아닌가? 어묵이다, 어묵. 닭튀김. 아. 소스 너무 내 취향. 완전 자극적인. 여러분 요거는 그 건강한 풀이 아니고 약간 피클 같은 감초 역할을 하는 아주 자극적인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 앞머리가 흘러내려가지고. 일단 치킨 맛있고 요건 오징어인가요? 오징어 생각보다 무맛 맛이 안 느껴지는데요? 아까 꼬치를 샀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요게 뭐지? 이게 토란인가 보다. 되게 쫀득쫀득하고 약간 비계를 먹는 느낌인데? 피망. 피망이 은근히 맛있다. 느끼함을 싹 내려주네요. 오늘 갔던 코스들이 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실패가 딱히 없고 다 괜찮았다.
근데 오늘 갔던 카페는 분위기는 되게 좋았는데 막 와 진짜 맛있다 막 커피 너무 맛있다 하는 느낌은 아니고 진짜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레트로한 카페? 카페는 다른 데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맛집은 다 성공. 저처럼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입니다. 오늘 이거 먹고 이제 숙소에서 조금 쉬려고 하고요. 내일은 융캉제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단수이랑 융캉제를 갈 건데 날씨를 보고 단수이는 날씨가 좀 좋을 때 가고 싶거든요. 날씨 한번 보면서 정해볼게요. 단수이 가서는 자전거를 꼭 타고 싶어가지고 비 안 오는 날 가려고 하거든요. 이따 먹어. 나쁜 생각해. 내일 3, 4, 12 12만원을 너무 큰 돈을 들고 다니니까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지갑을 두 개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좀 느낀 게 물가 자체가 대만이 엄청 저렴하다는 생각은 딱히 안 들거든요. 그냥 한국이랑 비슷하네 정도? 택시비, 우버도 10분 정도 거리에 거의 6,000원씩 나오고 그렇게 막 물가가 싸다는 느낌은 딱히 안 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하는 정도. 저는 오늘 아침 일찍 나오느라고 체력이 다 끝나서 우리는 내일 봅시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